대해서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자 대체적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의 영역과 관련돼서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법 파트, 두 번째는 이제 어문 규정 파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대할 수 있는 것이 비문화, 그 다음에 문학, 이렇게 해서 그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비문학 파트와 관련돼서 또는 이제 현대문법 속에 넣느냐 비문학 파트에 넣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관련돼서 비문학 쪽에 넣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휘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그 어휘 부분에 있어서 잘 나오는 것은 결국 한자랄지 한자 성어,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죠. 한자 성어. 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여기에 속담, 고유어 이런 식의 문제가 비문학 파트에서 더 추가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국어에 있어서 크게 네 가지 영역, 현대문법, 어문규정, 비문학, 문학,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수험생들의 관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 첫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인 국어에 있어서 맥을 짚는, 그래서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국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가는 것이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 것처럼 국어에 있어서의 어떤 지도를 한번 그려보므로써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효율적으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재의 구성은 전체 단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권, 2권, 3권 이렇게 나누어 분권으로 된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한 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 그 페이지 면에 있어서 사실 페이지 수를 늘리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사실. 그러나 여러 20년 가까이 공무원 수험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또 어떤 부분이 잘 나올 것인가, 그 흐름을 알고 맥을 짓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 권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알차게 담겨 있는 그런 국어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구성과 관련돼서는 1편에서 8편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현대문법과 어문규정 이런 부분도 역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 중에 하나 같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과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좀 더 우리가 알고 가는데 목표를 두고 일단 첫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현대 문법 파트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현대 문법 파트에서는 일단 언어와 국어 파트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이론 문법이 전개되죠. 자, 이 언어와 국어 파트에서는 일단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파트가 네 가지 영역으로서 우리가 제시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시하는 것이 언어의 기능에 대한 문제, 두 번째가 언어의 특성의 문제, 세 번째가 국어의 특징, 세 번째는 국어의 특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한글의 우수성이라는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그래서 현대문법에 있어서의 그 언어와 국어, 언어의 기능, 언어의 특성, 국어의 특징,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보게 될 겁니다. 이론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게 네 가지 영역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의문론 파트, 그 다음 두 번째가 형태론, 그 다음에 문장론, 의미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의문론 파트에 있어서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단위에 대한 이야기, 의문론의 단위죠.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언급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 흐름을 좀 잘 알고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실제적으로 수업에 들어갔을 때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의 가지를 쭉 쳐나갈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머릿속에 정리해놔야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계에 대한 이야기, 의문의 체계. 의문의 체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분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에 대한 이야기. 자, 최근에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고 있는 파트가 바로 이 의문의 체계, 의문의 변동 부분. 앞으로 공부하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저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해둬야 됩니다. 자, 이 밖에 이제 형태론 파트와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단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석에 대한 이야기. 자, 문장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문장에 있어서 우리가 형태소를 분석하는 문제 또는 단어를 분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밖에 이제 우리 기억하시는 것이 품사에 대한 이야기. 현행 우리 국어에서 품사는 구품사를 정하고 있는데 그 구품사, 그 품사에 관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이 품사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명사냐 대명사냐, 그래서 다음 비출제 단어에 품사가 다른 것은, 품사를 잘못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언급이 됩니다. 이 밖에 단어 형성 과정의 문제, 단어 형성 과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 단어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어근으로 되어 있다, 뭐 단일화랄지, 그 다음에 복합을 할지, 이런 식의 문제. 복합을 하면 대체적으로 두 개의 어근이 만났다 합성을 할지, 그 어근의 접사가 만났다 해서 파생을 할지, 이러한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되죠. 따라서 형태론 파트에 있어서는 단위에 대한 이야기, 분석에 대한 이야기, 품사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단어 형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출제되고 있으며, 요즘 최근에 와서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고 있는 파트는 품사 구별의 문제와 단어 형성의 과정의 문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문장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문장론 파트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할 것 중에 이거 역시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단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기억하시는 것이 성분에 대한 이야기, 문장 성분 있죠. 그래서 문장 성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성분에서 뭐 주성분이랄지, 그 다음에 부속 성분, 그 다음에 독립 성분, 뭐 이런 성분에 대한 이야기. 따라서 다음 밑줄 친 단어에 문장 성분이 다른 것은 뭐냐, 문장 성분이 같지 않는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 나오죠. 특별히 그 주성분에 있어서는 그게 네 가지가 있죠. 문장을 이루는데 핵심적 성분이죠. 주어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다든가, 보어가 있다든가, 서술어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성분이라고 하고요. 부속성분과 관련돼서는 대체적으로 명사 같은 체언을 꾸며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관형어. 품사가 아니라 이거는 관형어적인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용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부사어라고 얘기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주성분, 그 다음에 우리가 부속성분, 그 다음에 독립성분은 대체적으로 독립어. 따라서 현행 국어에 있어서의 문장 성분은 몇 가지? 7가지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다. 자, 이것이 문장론 파트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짜임에 대한 이야기. 짜임에 대한 이야기가 시험 문제 출제되죠. 이 짜임과 관련돼서는 다음 문장의 짜임이 같은 것은 뭐냐, 다음 문장의 짜임이 다른 것은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짜임에 대한 이야기는 뭘까요? 자, 공간의 좁은 관계로 이쪽으로 빼서 설명합니다. 자, 왔다 갔다리 하는데 여러분들 화면 잘 쫓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혼문장이다. 그 다음에 견문장이 있다. 혼문장, 견문장,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한 번 되는 것을 혼문장이라고 하고,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되는 걸 견문장이라고 하죠. 이 견문장에는 우리가 하나의 문장을 안고 있는 문장으로서 아는 문장,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문장과 문장이 종속적이냐 대등적이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어진 문장, 그래서 그게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있다. 이런 아는 문장의 유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다섯 가지 절 형태가 있죠.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이어진 문장에 있어서는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언급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견문장과 혼문장 이런 유형을 배우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장론 파트에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좀 지우고 설명을 좀 해볼까요?
자, 문장론 파트에서 좀 더 하나 더 한다면 문법의 여러 표현, 문법 여러 표현과 관련돼서 언급이 되는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이 뭐냐? 높임 표현이 가장 잘 나오죠. 높임 표현이 가장 잘 나오는 높임 표현에 대한 이야기가 더러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 밖에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이 부정표현, 부정표현에 대한 문제랄지, 그 다음에 사동과 피동표현, 사동과 피동표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죠. 그 다음에가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정표현과 그 다음에 사동, 피동표현,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시제표현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법의 여러 표현 가운데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흐름을 좀 알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높임 표현, 부정 표현, 사동 피동 표현, 시제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의문론 형태론 문장론까지 얘기됐고요. 의미론과 관련돼서는 대체적으로 그 단어들의 어떤 관계, 단어들의 관계, 의미 관계와 관련된 문제와 그 다음에 의미 변화. 자, 의미 변화의 어떤 양상이랄지, 의미 변화의 어떤 양상이랄지, 어떤 원인, 의미 변화의 양상과 원인에 관련된 문제. 양상화에 대해서는 의미가 확장된 것도 있고 축소된 것도 있고 이동된 것도 있는데 그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가. 이밖에 의미 변화의 어떤 원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원인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역사적 원인, 뭐 심리적 원인, 사회적 원인, 그다음 언어적 원인, 이러한 의미 변화의 원인과 같은 것, 다른 것에 대한 질문이 더러 시험에 출제될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뭐 현대문법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의미의 표현과 관련해서, 의미의 표현과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것이, 그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중의적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중의적 표현이라는 게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것, 이걸 중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의미 전달의 정확성이 결여된 표현이라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중의적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잉여적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잉여적 표현은 경제성이 결여된 표현, 사족이 붙은 표현, 그래서 우리말과 한자어가 준복됨으로써 사족이 붙은 표현을 우리 잉여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미의 표현, 중의적 표현과 잉여적 표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현대문법 파트에서 언급되는 부분이다. 바로 이런 현대문법 파트는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공무원 최근에 3년 동안에 있어서의 그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문법은 대체적으로 시험마다 보면 15%에서 20%, 15%에서 20% 정도가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 대체로 20문제를 기준으로 본다면 3문제 내지 4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어때요? 20문제에서 3문제, 4문제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비중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수험생들 각별히 우리가 주의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 문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대문법에 있어서는 언어와 구구 파트, 언어와 구구 파트에서는 언어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다. 언어의 기능에 있어서는 뭐 표현적 기능이 있다든가, 사교적 기능이 있다든가, 또는 정보적 기능이 있다든가, 감화적 기능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이제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언어의 특성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 자의성이랄지, 역사성이랄지, 사회성이랄지, 분절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어의 특징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상 특징, 형태상 특징, 문장상 특징, 따라서 우리 국어의 특징, 의문상 특징이 아닌 것은 뭐냐, 또는 문법상 특징이 아닌 것은 뭐냐, 이것은 또 우리가 좀 문법적인 것들을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글의 우수성 관련해서는 최근에 공문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세종당께서 만든 훈민정음에 있어서 초성자, 자음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중성자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종성자는 또한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다는 것. 이 밖에 이론문법, 의문론, 형태론, 문장론, 의미론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 순서적으로 그 흐름을 좀 알고 있길 바랍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우리가 어문 규정과 관련된 내용들에서 어문 규정. 자, 어문 규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같은 내용들이 시험 문제 출제되죠. 여기다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두 번째로서 언급이 된다면 어문 규정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자, 어문 규정은 크게 네 가지 영역 파트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가 표준어 규정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자, 이렇게 해서 영문 규정에 크게 몇 가지, 네 가지 영역이 있다. 한글 맞춤법, 그다음 표준어 규정, 노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관련된 영역이 나오고요. 특별히 그 한글 맞춤법과 관련해서는 이 속에 문장 부호랄지, 문장 부호, 그다음에 띄어쓰기까지 포함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요. 한글 맞춤법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준어 규정에 대한 이야기, 노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자, 특별히 이런 어문 규정 파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어문 규정 파트에서 여기에서는 일단 공무원 시험 문제 3년을 중심으로 해서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여기에 있어서도 어문 규정에서도 20% 내지 25%가 나와요. 상당히 높지요. 그러니까 네 문제 내지 다섯 문제 정도가 바로 이런 어문 규정 파트에서 시험 문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대 문법과 어문 규정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오죠. 35%에서 45%까지가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7문제 내지 9문제 정도가 현대 문법과 어문 규정 파트에 나오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해둬야 되겠어요? 그렇죠. 현대문법과 어문 규정의 파트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담아둬야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합격 점수를 맞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본 수업 시간에도 이 부분이 우리 수험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또 수능 세대들이 가장 접근하기에 어려운 파트,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갈 때 잘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파트와 문학 파트와 관련된 내용을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데, 자, 이 비문학 파트, 독해라고 소위 그러죠. 비문학과 관련돼서 얘기하면 독해와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비문학에 관련된 유형에 있어서는 그게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언급이 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무엇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냐면 비문학 파트에서는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와 형식을 파악하는 문제 유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형식을 파악하는 문제. 내용과 관련해서도 전체 내용을 다룰 것이냐 아니면 부분을 다룰 것이냐.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밑줄을 통해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삶는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겠죠. 자, 그런 점에서 전체를 갖다 파악하는 것, 부분을 파악하는 건데 전체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돼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정보일치 문제. 다음 윗글에서 언급된 사실이 아닌 것은 뭐냐? 윗글에서 우리 읽어봤을 때 윗글에서 언급된 사실이 아닌 것, 윗글로 비루어서 윗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이런 식의 문제는 대체로 정보일치, 정보확인 문제, 사실적 사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목 정하기, 전체 글을 읽고 제목을 정할 것, 또는 우리가 주제를 정할 것, 다음 글을 읽고 작가의 중심 생각 또는 주제로서 알맞은 것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정보일치 문제, 제목 정하기, 주제 정하기, 주제 찾기라고 볼 수 있죠. 뭐 주제 정하기 또는 주제 찾기와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요지, 다음 글의 요지로서 알맞은 것은 뭐냐, 간추리는 거죠. 중요 부분을 간추리는 것을 요지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와 그 다음에 부분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주로 이제 단어들의 관계를 갖다 묻는다든지 단어들의 관계죠. 단어들의 관계, 자, 단어들의 관계를 갖다 파악하는 문제를 할지 그 다음에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자, 이 의미, 단어의 의미, 밑줄 친 단어의 의미로서 알맞은 것은 뭐냐 할 때 그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가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 두 번째는 그 단어가 그 문맥 속에서 갖는 문맥적 의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주로 이제 문학적인 글에서는 많이 나옵니다만은 함축적 의미. 자, 이렇게 해서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다, 문맥적 의미다, 함축적 의미다. 자, 대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취지를 말했습니다. 전체 국어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것인가,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아무래도 이렇게 본 강의를 갖다가 신청해서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혼자 할 수도 있겠죠, 책 사서. 그러나 그 책을 통해서 가름을 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첫 시간 이러한 흐름을 타줄 때에 아, 어느 부분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영역에서는 내가 이 파트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이 흐름의 강의가 결국 사족이 되지 않도록, 쓸데없는 강의가 되지 않도록 의미를 부여하고 이 강의를 잘 듣고요, 그 흐름을 잘 이해한 다음에 본 강좌를 듣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국어의 그 흐름을, 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 함축적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 그래서 밑줄 친 것에 관련돼서 시험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단어들의 관계를 파악한다든지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 요즘 최근에 와서 상당히 이 부분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게 문제는 한 세 문제 내지 네 문제가 언급이 되고요. 요 문제도 세 문제 정도가 나오니까요. 단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부분을 통한, 밑줄을 통한 이 부분이 상당히 시험이 잘 나오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형식과 관련돼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 글의 진술 방식이랄지, 글의 진술 방식이랄지, 글의 전개 방식이랄지, 글의 전개 방식. 글의 진술 방식이라고 하는 형태는 뭐 설명이랄지 논증이랄지 뭐 서사 묘사적인 글이고, 글의 전개 방식 같은 경우는 설명의 방법을 묻는 문제라 될 수 있겠죠. 자, 이 밖에도 이제 우리가 단락의 구성 원리, 단락의 구성 원리를 파악하는 문제, 단락의 구성 원리, 뭐 우리가 소위 보면 뭐 통일성이 있다든가, 통일성이 있다든가, 완결성이 있다든가, 일관성이 있다든가, 이러한 단락의 구성 원리를 갖다 묻는 문제가 더러 시험 문제 출제가 되죠. 이렇게 해서 글의 진술 방식, 글의 전개 방식, 단락의 구성 원리.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우리가 시험에 단락의 구조, 단락의 구조, 단락의 짜임 관련돼서 전제와 주지냐, 주지와 부연이냐, 주지와 예시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더러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 형식과 관련돼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것은 최근에 있어서는 뭐 거의 빼놓지 않고 나오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죠. 글의 전개 방식이 상당히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서 계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점에서 설명의 방법, 뭐 지정이냐, 정이냐, 분류냐, 구분이냐, 분석이냐, 비교냐, 대조냐, 유추냐, 이런 식의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비문학파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거.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형식을 파악하는 문제. 자,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물론 한자나 한자 성어 파트, 속담 고요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됩니다. 국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뭐 어떤 과목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 수험생으로서 앞으로 이제 같이 해 나갈 터인데 뭘 가져야 돼요? 그렇죠. 일단 수험생이 됐으니까 그 수험 과목에 대한 관심. 그중에서도 저는 국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국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하면 자,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말에 앞서서 우리가 어렵다면 관심을 덜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여기에서는 한자에 대한 관심 가져야 됩니다. 보통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한자와 관련돼서는 네, 한 2300자 한자, 우리가 등급 시험과 관련돼서 보게 되면 한 2급 정도, 4급에서 2급 정도의 한자 문제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루에 한 자씩이라도, 하루에 다섯 자씩이라도 한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익혀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최근에 공무원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한자와 한자 성어 가운데 한자 성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 세 문제가 나오는데, 세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 쭉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주로 한자 성 아파트가 두 문제, 한자와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한자 표기 문제가 더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한자 성어 문제가 더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틈틈이 끊임없이 공부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자와 한자 성어, 여러분들에게 평소 때 이런 속담이나 고유어나 한자 성어에 대한 어휘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운영하고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재진구구방, 다음 카페 재진구구방에 보면 거기 왼쪽 메뉴판에 우리말 돋보기라고 있습니다. 우리말 돋보기, 우리말 돋보기를 클릭하면 거기에 어휘력 증강해서 1, 2에서 전체에 약 15강 정도의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주간 그런 한 주간 동안씩 배워야 할 또 학습해야 할 양을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3개월 내지 4개월만 투자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뚝, 걱정이 뚝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이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문학과 넘어가서 일단 한자나 한자 성어까지 포함한다면, 이 부분이 나온다면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세 문제 내지 이것도 네 문제 정도가 언급이 된다. 세 문제, 네 문제니까 상당히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비문학 파트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도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다 포함한다면 비문학 파트는 10문제 내지 12문제, 뭐까지 포함한다면 한자까지 포함한다면 10문제 내지 12문제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줄어든다면 이제 문학이 나오겠죠. 최근에 공무원시험 문제에서는 문학이 두세 문제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문학도 소리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문학 일반론. 문학 일반론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현대문학. 세 번째가 고전문학.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문학 일반론 파트. 문학 일반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문학 이해 관점에 대한 이야기. 문학 이해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지적 관점이냐 내지적 관점이냐, 다음 작품을 갖다 이해할 때 내지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 외지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학의 미의식에 대한 문제, 앞으로 이제 그 수업을 통해서 전개할 때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주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장르 이야기, 문학 장르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있죠. 현대문학과 하는 데에서는 주로 이제 시가 나온다든가 소설이 나온다든가 수필, 물론 희곡이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만 일단 공무원시 문제에서 중심이 돼서 나오는 영역은 시, 소설, 수필 부분, 그 중에서도 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양상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이게 감상, 작품에 대한 감상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뭐 대체로 시나 소설 수필에 있어서의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다든지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주제를 찾는 문제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현대문학 각 장르가 갖고 있는 특징을 살리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전문학 파트 하나 더 보기 전에 이 작품 감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서울 지방직 같은 데서나 군무원 시험, 기타 시험 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현대문학사. 개화기부터 시작해서 저도 60년대, 70년대까지의 현대 그런 문학의 어떤 흐름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 중에서 이제 그래도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파트가 있다면 1920년대, 1930년대의 특징이 잘 나옵니다. 바로 수업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또 다뤄주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고전문학과 관련돼서 이것도 역시 고전문학도 크게 두 개 나올 수 있다면 시가문학의 흐름, 고전문학의 어떤 흐름이라고 할까요? 일단 고전문학의 흐름, 고전문학의 어떤 흐름과 관련돼서 나오겠죠. 이 고전문학의 흐름에 있어서는 시가문학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서사문학이 있다,
시가문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고대가이로부터 시작해서 향가, 고려조교, 경기체가, 시조, 가사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될 것 같고요. 서사 관련해서는 설화, 폐가문학, 가전체 문학, 고소설 이런 유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통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와서 가장 집중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가문학이 잘 나오나. 시가라는 것은 놀이 형태로 불려진 문학을 총칭해서 시가문학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시가문학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대가요, 향가, 고려소교, 경기차가, 시조, 가사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밖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면 고전문학사. 고전문학사도 각각 장르상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 근데 막 경기체가의 특징이 아닌 것은 뭐냐, 시조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가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저도 이런 정도는 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학 파트, 이 문학 파트에 있어서도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일단 비중면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단 어문규정, 문법 파트가 상당히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비문학, 그 다음에 문학 순으로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어떤 비중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어느 한 파트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영역이 상당히 넓어요. 그런 넓은 가운데 출제자가 어느 영역을 들어서 시험에 출제하려는지는 우리가 사실 알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그동안의 어떤 통계를 통해서 볼 때 이런 부분이 집중화되고 있는 하나의 트렌드, 어떤 시험의 어떤 경향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특별히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학습을 해둬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이 국어에 있어서의 어느 영역이 어느 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것인가, 또 어느 부분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맥을 짚고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꿈, 공무원이 되기 위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새록새록 키워나가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저와 더불어서 합격의 그날까지 국어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서로 협력하여 서로 매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는 본 이론 시간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어에 대한 흐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자, 수업 중에 만나겠습니다.